그 사람의 이름과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적게 되면 이루어지는 데스노트. 아무 사인도 적지 않는다면 대상자는 심장마비로 사망하죠. 이로 인해 키라라는 존재가 죽음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계에 퍼졌으며 최고의 명탐정 엘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첨예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예전에 이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대체 왜 엘은 스스로 데스노트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던 것일까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왜 23일밖에 적지 않았냐? 나라면 100년을 적어서 오래 살겠다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마침 우연찮게도, 정말로 우연찮게도 저에게 데스노트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이름을 적으면 안 되니까 그럼 큰일 나죠. 뭐라 적어야 가장 좋을까요? 100년 뒤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아무런 고통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며 사망. 자, 그럼 100년 뒤에 만나요. 안녕! いらご 해도 영상 길이를 보시고는 아무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俺たちは誰も ライト君を 疑ってないよ. 안타깝게도 이 내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데스노트에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죠. 우선 제가 적은 내용에는 두 가지 위반 사항이 있는데요. 첫째, 데스노트에는 완벽한 이름이 필요합니다. 노트의 이름을 적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카이 킴은 제 본명이 아니니까 당연히 죽음의 해당자가 될 수 없겠죠. 둘째, 데스노트로 정할 수 있는 죽음의 시간은 최대 23일까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100년 뒤에 죽는다고 적어놨다 한들 23일 이상의 시간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23일까지 꼭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의 경우인 거죠. 데스노트에는 정해진 수명 이상의 죽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규칙에 의거하여 23일 뒤 사망으로 적어놨다 하더라도 수명이 내일까지였다면 데스노트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고 수명에 따라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나름 까다로운 규칙을 지켜야 노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규칙을 제외하고서 몇 가지 말해보자면 사인을 적지 않으면 모두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사인을 적으면 죽을 때까지의 상황을 기재할 6분 4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 노트에 적는 죽음의 상황은 그 인간에게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 그 인간이 해도 이상하지 않은 범위의 행동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다. 이름을 적은 인물의 얼굴을 알고 있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따라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이는 효과는 없다. 두 권 이상의 데스노트에 같은 인물의 이름이 적힐 경우 기록한 사망 시각과 관계없이 먼저 적은 자를 우선한다 등이 있습니다. 라이토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똑똑해야만 노트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를 토대로 엘이 적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엘은 자신의 본명을 적었습니다.
이는 데스노트 한정판에 수록된 카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23일 뒤 사망을 통해 최대한의 시간을 사용했음도 알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사신 레미 데스노트에 L의 이름을 적었지만 두 권 이상의 데스노트에 같은 인물의 이름이 적힐 경우 기록한 사망 시각과 관계없이 먼저 적은 자를 우선한다는 규칙에 따라 L의 작성이 우선시되어 램에 의해 죽지 않고 무사히라고 해도 되나? 키라를 몰아세울 수 있었습니다. 엘과 키라의 대립이 벌써 10여 년 전이 되었지만 이들의 싸움은 큰 족적을 남겼던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 누군가가 장수를 꿈꿔 혹여나 데스노트에 본인의 이름을 적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